Miss Hill, Happy 2012. 벌써 2012년이에요. 2012년에 첫 동영상인데 쌤이 조금 늦었죠? 호주는 1월 2일이 오늘까지 퍼블릭 홀리데이라서 쌤이 조금 게으름 피었지만 걸은 건 아니니까 좀 봐줘요. 오늘은요, 쌤의 학생 중에 최혜진 학생이라고 있어요. 별명이 삐삐인데 혜진 학생이 해준 질문이 아주 인터레스팅해서 쌤이 이거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혜진 학생은 쌤이 항상 사전 찾아보라고 강조하는 걸 잘 실천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사전을 찾아봐도 이 두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다른지 알 수가 없어서 쌤한테 질문했는데 질문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공유할게요. 이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요. 누구를 뭐 화났거나 뭔가 막 신경질 내고 있는 사람을 달래다, 진정시키다 하는 뜻의 두 단어예요. 여러분 알고 있을래나 모르겠네. 모르는 단어면 새로운 단어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어. appease. 한 번 더 들어보세요. appease. appease. 들어봤어요? appease 라는 단어예요. 누구를 진정시키다, 달래다, 뭐, 감정을 이렇게 가라앉히다 하는 뜻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pacify.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isten again. pacify. P-A-C-I-F-Y 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도 또한 사전 찾아보면 진정시키다, 달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삐삐 혜진 학생은 이 두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뭐가 더 자주 쓰이는지가 궁금하대요. 그래서 쌤이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단어 appease, A-P-P-E-A-S-E. appease란 단어는 똑같이 달래다라는 표현인데 원하는 걸 주면서 달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쉽게. 효쌤이 예를 들어서 KFC가 먹고 싶어요. 닭이 먹고 싶어가지고 사자 오빠한테 막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오빠 나 지금 KFC가 당장 먹고 싶어. 좀 어떻게 해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오빠가 효쌤을 달래주고 싶어요. 진정시키고 싶어서 He tried to appease me. 아니면 he appeased me 라고 하면 오빠는 KFC에 가서 닭을 사와가지고 나에게 먹임으로써 나를 진정시키고 달래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So he tried to appease me 했을 때 appease라는 거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줌으로써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어 pacify, P-A-C-I-F-Y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KFC 먹고 싶어, 당장 사내란 말이야 막 이러면 사자 오빠가 He tried to pacify me. He tried to pacify me 하면 어떻게 하냐면 굳이 KFC를 사주진 않아요. 근데 베이비 우리 그것 말고 뭐 좀 다른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면 어떨까? 아니면 뭐 우리 딸은 내가 닭 요리를 해줄게 뭐 이러면서 원하는 걸 주진 않지만 이렇게 날 진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가지 다른 점 알겠어요? 다시 한번 go over 해볼게요. 두 가지 단어, 첫 번째 단어 appease. He tried to appease me. 아니면 he appeased me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줌으로써 그 사람을 달래는 거예요.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단어 pacify. Pacify. He tried to pacify me. He pacified me. 뭐 그는 나를 달랬습니다. 날 달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굳이 내가 원하는 걸 줘서 달랜다기보다는 괜찮아 뭐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냥 원하는 걸 꼭 주진 않아도 그냥 그거 없이 날 달래주는 거예요. 그런 약간의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요거 쓸 때 잘 생각해보고 쓰세요. 두 가지 단어 다시 한번 repeat 해볼게요. appease, pacify. 이 단어, 두 단어 몰랐던 단어라면 오늘부터는 잘 기억하고 상황에 따라 이걸 잘 써보도록 하세요. 아셨죠? appease와 pacify 두 개 잊지 마세요. 우리 2012년에도 열심히 한번 해봐요. 첫 시작이 좋죠? 재밌죠? 그러면 우리 내일 또 만나요. See you tomorrow. Bye.